아, 빨리 맡아봐. 아니, 뭐, 뭔데? 아, 빨리 맡아봐. 아, 참, 저게. 아, 아우, 신나, 아우. 하나, 둘, 셋, 야!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 야야 학교 조심히 갔다와. 차 조심하고. 야 오빠 나 유치원 가방 빨리 갖다줘. 방에 있어. 빨리. 네가 가져와. 나 학교 가야 된단 말이야. 아 싫어. 갖다줘. 나 다리 아프단 말이야. 와우. 나 학교 가야 되니까 네가 직접 집 방에 가져가서 네 가방 아, 싫어, 갖고 와. 예, 하늘 같은 오빠한테. 어, 네가 갖고 가, 알겠어? 나 갖고 가야 되니까. 갔다. 어, 엄마! 어. 오빠가 안 갖다 줘. 리아야, 그냥 예쁜 여동생이 저렇게까지 해달라는데 한번 해줘라, 응? 아니,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, 그거를? 아, 네가 오빠잖니, 동생을 좀 챙겨줘야지. 내가 왜 해야 돼? 오빠는 정말 싫다. 아, 뭐야? 늑대야,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? 에이, 그게 말이야. 우리 사촌 동생이 3살인데 인형처럼 엄청 귀여운 거 있지? 날 바라보면서 쥐늑대 오빠라고 부른다고. 엄청 귀여워. 아, 나도 친여동생이 있었으면 귀여운 여동생을 항상 돌봐주는 건데. 오, 오, 여동생이라고? 흑태기 오빠. 응? 왜 불러? 내 여동생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려나? 아, 총총이 오빠! 총총이 오빠! 같이 저걸 부셔볼까? 아, 좋아 좋아. 이래야 내일 동생 잡지. 한번 부셔보자고! 짜짜짜! 오빠! 좋아 좋아. 역시 내 동생 답다니까! 아, 역시 여동생이 있다는 건 좋은 거구만. 퉁퉁아, 근데 그거는 여동생이 아니라 괴물이겠지. 그런가? 넌 좋은데 말이야. 같이 마음에 안 드는 녀석들을 이렇게 혼내줄 수 있고. 그나저나 우리 중에서 동생 있는 사람은 리아밖에 없네. 아유, 부럽다. 그러네. 아이, 동생 있어서 부럽다. 아, 부럽다야. 에이, 그치만 오빠라고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. 오빠라서 참아야 되고 오빠라서 뭐든지 양보해야 돼. 나는 동생이 되고 싶단 말이야.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귀여운 동생이 생긴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맞아 백배 맞아. 그렇게 동생이 가지고 싶으면 너네 엄마한테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어때? 오, 너 천재잖아. 그거 좋은 생각인데? 어, 좋은 생각이잖아. 나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다, 야. 동생이는 난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구만.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이, 엄마, 저도 동생이 가지고 싶어요. 뭐?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? 동생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? 아이, 당연히 알죠.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잖아요. 한 명 더 다리 밑에서 주워와요. 아이, 그 엄마도 동생이 주워오라고 했는데 요즘에 다리 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. 동생이 없어요, 동생이. 아이, 그렇구나. 아이, 알겠습니다. 아, 동생이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. 나갔다 올게요.
어 그래 잘 갔다 와. 난 동생이 생길 수가 없어. 어이 어이 어이. 어? 늑대야. 어. 너네 엄마가 동생 만들어 주신대? 아니 주얼 아이가 없대. 아 그렇구나. 너는? 아 난 엄마가 나 혼자도 벅차시대. 그렇구나. 야 안녕 얘들아. 아, 에이 퉁퉁아 어, 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신나 보여? 아이 나도 엄마한테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이 집에 가보니까 내 동생들이 많더라고.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. 에? 뭔데? 자 이게 바로 우리 집 피규어 내 동생들인 미미짱들이야. 어때 사랑스럽지 않아? 우리 미미짱들? 아, 동동이 따라와 저런 취향이었다니.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 내 여동생들이니까 잘 인사해줘 우리 미미짱들한테. 자자 인사해 인사해 내 미미짱이야. 어떻게 인형한테 인사를 해? 맞아 뭐야 이 녀석들이 하기 싫다는 거야 자식들아. 안녕 안녕 미미짱 안녕 미미짱. 아 안녕 나이스 미츄 미미짱. 아, 역시 내 여동생이라니까. 어 얘들아 안녕. 동생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? 내 동생 미미짱. 아이 잘 안 되고 있나 보군. 그러면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. 우리 집에 내 여동생이 있잖아. 나 대신 너네가 하루만 친오빠가 돼보는 건 어때? 저기서 쟤가 나온다고? 헐 저 여자가 저 남자예요? 내 연료였다고? 아 요루루 우와 반전의 연속이야. 야 요루루 우와 요루루 아 왜 싫어 쟤 보고 있잖아. 야 나 좀 봐봐. 싫어 나 바빠. 아니 나 좀 보라니까. 엄마한테 이른다. 야 나 좀 보라고. 뭐? 내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고 왔어. 아 그래? 안녕하세요 오빠들. 에 저게 말로만 듣던 여동생이구나. 귀엽네. 뭐야 이 정도 얼굴이면 내 미미짱이 더 낫겠잖아. 근데 무슨 일이야?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내 친구들이 여동생이 필요한데 하루만 너의 친오빠가 되고 싶대. 가능할까? 전에 아무것도 없네. 푸딩을 주도록 하지. 푸딩? 그래 알았어. 예 그러면 내가 먼저 친오빠 체험할래 얘들아. 그래 그래 능띠야 하기 전에 나한테 친오빠 체험 비용 주는 거 잊지 마. 한 시간당 만 원이라고. 에 알겠어 그럼 그럼.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요루야 이 오빠랑 뭘 같이 할래? 오빠가 뭐든지 챙겨줄게. 오빠 그러면 나 TV 보고 싶어. 어 그래? 자자 그러면 만화영화 시작한다. 우와 스파이더맨 주먹 완전 세다. 그러게 말이야 완전 세네. 오빠 잠깐 일어나봐 나도 한번 따라해보게. 아 그럴까 동생아? 자 서 있어봐. 아! 어때? 아니야 동생이랑 노니까 너무 좋네. 아빠? 아니야 안 아파. 아빠! 안 아파. 안 아파. 아빠! 어때? 아파? 아프냐고! 아니야 안 아파. 안 아파?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저 총을 한번 써볼게. 촥!
아파? 아프냐고. 아, 그럼 이제 그만할까 요루야? 그만하자고? 오빠 이런 것도 못해줘? 어, 영화 한 장면을 따라하는 거잖아. 요루야, 제발 그만. 이번에는 어벤져스 호카이처럼 활싸울 거야. 간다. 오빠는 오빠 정말 힘든 거였어. 오빠 어디 가라고? 확실하게 싸버리려 했는데. 안녕 요루야. 나 안녕. 안녕. 나 오늘 너의 친오빠야. 좋아 좋아. 티태기 오빠 안녕. 어, 뭐하고 있어 근데? 오빠라서? 어? 내가 옆에서 챙겨줄게. 아, 이번에 유치원 갈 때 무슨 인형을 가지고 갈까 고민 중이었어. 뭐가 나으려나? 토끼니? 아니면 고민형? 어, 내가 봤을 땐 말이야. 응. 어, 옆에 있는 그 토끼니가 낫겠다. 그래? 아, 고마워 오빠. 오빠가 있어서 든든하다. 정말? 아 그런데 유리야, 나 잠깐 화장실 좀 갈게. 응. 아, 급해. 급하다. 간신히 참았네. 아, 뭐 하여튼 동생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. 동생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. 유치원 나갈 때 이웃이나 이웃이나 이웃이나. 아, 요루야, 오빠 화장실에서 똥 싸잖아. 일단 나가. 나가? 오빠 장난해? 오빠 어디서 이런 것도 못해줘? 아 빨리 골라줘. 이게나. 지금 입고 있는 거 그거. 이거? 장난해? 이거 진짜 내가 싫어하는 옷인데 이걸 선택한다고? 아 다른 거 골라봐. 아 뭐야? 이거야? 뭐가 맞냐고? 아무거나 다 좋아. 세상에. 아이고 배가. 요루루가 갑자기 들어와서 싸다 말았네. 아유 설마 화장실에 들어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. 아 빨리 내려가야겠다. 오빠! 이번에 유치원에서 출춤인데 봐봐. 뭐가 나는지 봐봐. 어때? 어때? 시끄러워! 나 오빠 안 돼! 아 뭐가 나왔냐고 고르고 가! 저런 마녀는 처음이야! 좋았어. 이제 드디어 내 차례구만. 들어가야겠어. 퉁퉁아, 돈은 주고 가야지. 아 맞다. 여기. 사랑하는 동생아, 내가 간다. 야, 안녕 요루야. 난 너희 오빠 퉁퉁이야. 아 안녕.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? 대박! 완전 대박 오빠. 한 번만 내 발냄새 맡아봐. 아 진짜. 웬일이니?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나? 진짜 냄새 너무 좋아. 신기하다. 냄새가 어떻게 이러지? 빨리 맡아봐. 아니 뭔데? 빨리 맡아봐. 아이 참 저게. 아우 신나. 아우. 아 근데 있잖아 오빠. 왼쪽 발은 냄새가 나는데 오른발은 또 안 난다? 보통 안 이러지 않나? 되게 신기한데? 한번 맡아볼래?
어 진짜? 어. 아 진짜 어 신기한데? 어 잠깐. 아 신나 아우. 역할이 걸려 바보 바보. 아 괴로워. 아 나 또 오빠 못하겠어. 아 근데 보통 진짜 안 이러는데. 저게 내 동생이라니. 저래 저래. 아이고.